우리가 하나님 일 하느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랑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면서 사랑 없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섬기는 손을 보지 않고 표정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당신이 섬기는 손을 보지 않고 표정을 보고 계십니다. 세상은 무엇을 했느냐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표정으로 어떤 태도로 했느냐를 물으실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사역과 삶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지는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섬김이들, 그런 사역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죽을 때까지 자기와 끊임없이 싸우며 나가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것을 기억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것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날 줄 믿습니다.